라디오 코치입니다. 오늘은 그 영상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파일 보면은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AVI, MKV, MP4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오늘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AVI라는 확장자입니다. 그 오디오 비디오 인터랩의 약자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된 동영상 형식입니다. 윈도우 표준의 동영상 형식인데 이 AVI는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동영상 형식이에요. 뭐 영화 등 드라마 등 그 거의 표준이 거의 AVI였어요. 요새는 이제 MP4로 넘어가긴 했지만 MOV라는 게 있습니다. MOV. MOV라는 거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표준 동영상 형식이에요. 즉 MS가 AVI라면 애플은 MOV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MP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P4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현재 그런 동영상 확장자인데 MPEG라는 단지에서 만든 동영상 표준 형식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동영상 표준 형식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AVI였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MP4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MPG 단체에서 만든 영상 파일이 이제 MPEG 1, MPEG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MP3라는 음성 파일. 그 다음이 MP4라는 영상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MPEG 1, MPEG 2라는 MPEG 1, MPEG 2로 불렀던 영상 파일이 한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운영이 뭐 동영상 형식이 있다가 이제 그 후속 모델이 이제 MP3인데 MP3는 뭐 아시다시피 음악 파일인데 그 MP3 후속 모델이 MP4가 아니라 MPG2에서 나눠진 게 이제 MP3, 그 다음에 MP4예요. MP3는 음성 파일, MP4는 영상 파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MP4는 그렇게 설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WMV라고 ASF라는 영상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냐면 WMV ASF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어떤 스트리밍 동영상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WMV랑 ASF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어떤 주 포맷이에요. 그래서 WMV ASF 같은 경우는 이제 URL 형식으로 해서 뭐 웹상에서도 우선 재생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포맷이긴 한데 2010년대 이전까지는 인터넷 강의 서비스에서 이런 WMV랑 ASF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스트리밍에 가장 최적화했기도 하고 URL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장에서 구현이 되니까 인터넷 강의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됐기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단점이 이제 플레이어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웹상에서 이제 URL을 통해서 이제 재생이 되다 보니까는 플레이어가 이제 그 URL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찾는데 오래 걸리니까 뭐 재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끊기고 뭐 그런 뭐 단점이 있었어요. 현재 이제 201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포맷이 이제 MP4예요. 다시 MP4로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는 MP4로 이제 개발사나 자체 개발 플레이어로 이제 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형식이냐? MP4는 이제 파일이 올려진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재생이 된 형식이에요. 즉 플레이어가 그 폴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PC의 어떤 폴더처럼 그 서버나 클라우드 폴더를 찾아가서 MP4를 파일을 끄집어내서 거기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WMV나 ASF보다는 덜 끊기고 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WMV나 ASF는 스트리밍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MP4는 이제 그런 스트리밍 형식이 아니다. 아니라 그런 서브나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재생이 되는 형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MKV라는 그 영상 파일이 있어요. 또 마트로스카가 개발한 개방형 컴퓨터 파일 포맷인데 기존 파일과 달리 화질 저하 없이 다양한 영상과 음성 자막 파일을 한 대 묶을 수 있는 파일 형식이에요. 아마 그 고화질의 영화 파일들이 아마 이런 MKV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단점이 이제 이것도 표준 형식이 아니에요. 뭐 MP4를 표준적으로 규격화된 형식이 아니라서 플레이어나 편집 프로그램도 사용이 좀 약간 제한적이에요. 이건 단점이고, 다음은 이제 FLV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로 유명한 어도비사가 개발한 플래시 기반의 동영상 파일 형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표준 형식은 아니에요. 아닌데, 현재 이제 웹상에서 이제 뭐 동영상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의 FLV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런 식으로 플래시 기반으로 해서 재생이 되고, 그런 파일 형식이 거의 다 FLV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들로만 설명을 드렸고, 뭐 이보다 더뭐 종류는 많을 거예요. 많은데 거의 대부분 사용, 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들은 거의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게 솔직히 처음이고 초보다 보니까는 두근거리는 것도 많고, 얼굴도 보여주고 싶은데 뭐 사정상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튜브 촬영한 것 자체도 전 촬영만 많이 해봤지 제가 직접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어렵네요.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더더 유익한 정보로 해서 영상에 대해서 어떤 영상 뭐 형식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디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